산업방송 채널 I. 정부 지원금도 좋은데요. 네. 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. 기업들도 그동안에 정유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. 이제 사회에 대한 공헌도 해야 돼. 떼돈 벌었어요. 기름값, 원유값 내려갈 때 기름값 제깍제깍 내렸어요? 맞아요. 내린 적 있어요, 언제? 잘 안 내리죠. 떼돈 벌었으면, 자, 주유소가 문제잖아요. 만, 얼마, 주유소 만 12,000 개. 12,000 개 주유소에, 의무적으로, 한쪽 구퉁이에 전기 이거 꽂는 거. 충전 네. 걸 의무적으로 하나씩 해라. 그 비용은, 미안하지만 그동안 돈 많이 벌었잖아요. 그거 좀 투자해야 될 거 아니야. 왜 정부에다가만 지원금 내라고 그래? 제가 우리 세금인데.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, 야 진짜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데 제가 장관 때 저러한 정도의 지식을 갖지 못하고 그때 그 전기 충전소니 이런 게 정책에 관한 연구 또는 보고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런 이제 반성을 느낀다는 거 하고 지금 이 교수님 주신 아이디어도 그런 아이디어도 정부가 좀 반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반성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, 제가 그 반성을 실천으로 또 전환하시려면 이제 대권으로 가시면 아, 예, 알겠습니다.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자 그러면 산업방송 채널 I.